모두들 털하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이우영 작가님만 고 이우영 작가님만 금전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다라고 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길까요? 일단 기영이, 기철이 등 이제 금전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이 고 이우영 작가한테 온전히 돌아가게 됐다라는 네. 얘긴데요. 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오래 왔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 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었죠. 네네. 드디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구종이 있습니다.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이제 주요 캐릭터 9종이 있는데 네네네. 이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자로 그 출판사의 대표가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이 캐릭터는 92년 4월에 처음 연재될 때, 그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6월에 소년 챔프에 처음 올라갈 때부터 이 캐릭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같이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저작자가 누구냐를 봤을 때는 이우영 작가님만 해당이 된다라고 네. 이제 그 지난달에 저작권 말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우영 작가만 저작권자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작권위원회가 이제 청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한 결과에 따르면 네.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했을 때 네. 이우영 작가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동 저작자로 등록된 분들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네. 이제 스토리를 쓰거나 동생분? 아니면 아니죠. 그 도레미 작가님. 아, 도레미 작가님. 네. 그렇죠. 그리고 동생분이 같이 이우영 작가님이 군대 가 계셨을 때 네, 그렇죠. 같이 이어서 그렸던 네네네. 동생분이나 네. 이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봤을 때는 이우영 작가님만 해당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그 출판사의 대표는 수입 배분 차원에서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네네네. 이 사람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거는 그렇죠. 본 거고요. 위탁받은 것으로 일단 법 해석이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캐릭터 9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죠 이제 네. 7월 12일에 이미 말소 직권 말소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는데 이의제기가 없어서 8월 14일 이미 최종 확정이 됐고요. 네네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직권 말소 처분이 2020년 8월에 직권 말소 등록 제도가 처음 도입됐거든요. 네네, 그렇죠. 최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검정고무신 사례가 첫 판단이에요. 그래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중요한 일이죠.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음악계도 그렇고 만화계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되게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례잖아요. 판례.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이 한 건에 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큰 일입니다. 다른 업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태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그중에 어떤 건 관례로, 어떤 건 실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최초로 직권말소 제도가 발효된 게 웹툰 쪽이었다, 만화 쪽이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기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번 달에 이제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네.